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부의 본능이라는 책을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브라운스톤이라는 분이 지은 부의 본능이라는 책이고요. 재테크 관련해서는 앞순위권에 놓이는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책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다른 분의 리뷰를 보고 이 책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구입을 해서 봤는데 정말 괜찮은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압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도 조금 이제 잘 되고 저도 배울 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책으로 구입을 하게끔 되면 12,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북으로 구입을 하게끔 되면 한 7,000원, 8,000원대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대여를 했거든요. 이북 대여예요. 그러다 보니까 4,5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읽어야 되죠. 45일에서 60일인가? 한그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좋은 점이 핸드폰으로 보게끔 되면은 이제 소리내어 읽어주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뭐그 요리를 하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세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놓치거든요. 딴 생각도 하게끔 되고 뭐 졸립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또 듣다가 또 듣다가 뭐 와이프랑 같이 있을 때또 듣고 그러다가 책으로도 한번 보고 또 요약 정리를 해서 지금 이렇게 리뷰를 남기려고 합니다. 책 내용이 좋다 보니까 그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렇게 계속 그 내용을 최대한 배우려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민에 관한 이야기도 드리고 그리고 후배들에게 조언도 하고 뭐 이러고 있죠.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앞서 나간 누군가의 재테크로 하면은 이분이 훨씬 앞서 나간 선배가 되는 거죠. 이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이제 제가 겪게 될 시행착오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훨씬 더 쉽고 편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 안 그러면은 고생을 좀 많이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제대로 된 방향을 보는데 길잡이가 되어준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더 많이 느끼게끔 되는 것 같아요. 앞서 나간 사람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게 얼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가 이제 조금 이제 보이죠. 제가 못 보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알 수가 없는 부분들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책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프로그램이 기기가 다섯 개까지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핸드폰, 컴퓨터, 와이프 핸드폰, 컴퓨터, 그리고 뭐 탭까지 있으면 탭 하나 더 정도? 뭐 이렇게 가능하니까 이제 저랑 와이프랑 같은 시간에 이 책을 읽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내용이 괜찮으면 이렇게 공유를 하거든요.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책 내용을 보면서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읽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책에 담겨져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책을 사서 읽어보는데, 읽어보는 것도 만약 본인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한 책을 여러 번 보는 게 여러 책을 한 번씩 보는 것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이렇게 다 틀리거든요. 이야기하는 것도 다 틀리고. 그럼 내가 얼만큼 깊이 있게 더잘 이해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읽으면서 리뷰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넣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을 보면
이제 재테크 책과 관련해서 나는 국내에서 나온 책은 거의 다 읽었고,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원서까지 구해서 읽었다. 재테크 지식으로만 따지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그러나 아는 것과 실전은 달랐다. 재테크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에 성공하는 게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식보다 중요한 건 실행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00% 공감을 하죠. 그 이제 첫 번째 저희가 투자를 한 집은 이제 그때 당시에 오일 경기도 괜찮았고,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그 주변이 개발이 될 가능성도 그렇고, 저희는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제 나중에 학교도 들어오고, 그리고 코스트코, 뭐 지하철, 뭐그 쇼핑센터 이런 게다 근처에 들어오는 위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제가 계약을 했을 당시에 이제 다른 그 투자 회사들도 그 지역에 들어왔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보면서 아 이거 우리가 손해는 안 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던 건데, 그런데 지금 계속 정체 상태예요. 그런 걸 보면 그 오일 경기가 그 다운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그 집값이 정체 아니면은 약간 이렇게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뭐 거의 정체라고 봐야지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렌트비랑 비교해서 뭐 그렇게 큰 소득이 없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서 100% 공감을 합니다. 이게 지식이랑 그 실행 능력은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죠.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아무리 제가 책을 많이 봐도 실제로 해보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투자자들은 머리로는 쌀때 사야지 하면서 막상 주가가 폭락하면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바닥에서 팔고, 살 때는 탐욕에 사로잡혀 천장에서 산다. 머리로는 저축해야 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당장의 배고픔과 불편을 참지 못해서 내일의 달걀을 얻기보다는 오늘의 암탉을 잡아먹고 만다. 이성 때문이 아니라 감정과 본능 때문에 우리는 재테크에 실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기가 안 좋으면, 그러면은 언제까지, 앞으로 이게 계속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세계 경제가 안 좋고 오일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러면은 이게 다시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라는 그런 희망이 안 보이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거죠. 그 이제 제가 모르는 거고, 물론 이렇게 그 각국 경제계의 정치계의 리더들이 계속해서 경기를 부흥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경기가 뭐 순환이 되고,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 이제 예전에 세계 대공황 때도 그랬고, 오일 쇼크 때도 그랬고, 그리고 IMF 때도 그랬고,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었던 일들이죠.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 살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웠지 뭐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에 계속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저성장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희망이 없냐? 이거는 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새로운 그 부를 창출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이제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고, 상황이 좋을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그 본능을 거스르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축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이런 거잘 알아요.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런데 당장 배고프고 귀찮고 한 거를 이겨내기가 솔직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길을 아는 것과 길을 실제로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길을 실제로 가다 보면 이제 자신의 본능이랑도 싸워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랑도 싸워야 되죠.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과도 싸워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이제 가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파트가 많이 오를까? 개발 재료가 있는 아파트를 사야 한다. 개발 재료가 있어야지 다른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오른다. 개발 재료란 무엇인가? 교통, 재건축, 쇼핑몰, 입주, 대기업 이전, 공공기관 입주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르는 개발 재료는 재건축과 전철역 개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서울 지역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중요도가 조금 이제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 그 신도시를 개발했는데 텅텅 비었다고도 하죠. 그 이제 이거는 이분의 의견으로서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좀 심사숙고를 하고 이제 제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제가 판단을 하고 제가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거죠. 돈을 다 모아서 집을 사려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성장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 정책. 이죠. 그 이제 집값은 예금보다 빨리 오른다. 성장 정책이란 물가 안정보다 경제 성장을 통한 실업률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경제 정책인데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많이 찍어내는 정책이다. 경제 성장이 계속해서 해야 돼요. 이 시스템 내에서는. 그 이제 그 뒤에 이어서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의 약 40%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 보유자들이다. 미국 내 주가가 올라야 글로벌 펀드에 자금이 유입되어서 이 돈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게 된다. 이제 한국 경제에서 한국은 없다. 경제가 이미 글로벌화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80%에 육박하고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95%에 이르며 석유 수입 6위 국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여파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장 정책이란 물가를 희생시키더라도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을 늘리겠다는 정책이다. 돈을 많이 찍어내는 정책이다. 돈을 많이 풀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 실업률도 줄어들고 원화 가치가 떨어져 수출도 잘 된다. 한국은 보존 자원이 없고 특히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이기에 석유를 수입하자면 달러를 벌어들여야 한다. 이처럼 한국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운명적으로 인플레이션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래서 집값은 토끼처럼 뛰고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것이다. 왜 수출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죠. 그 이제 한국은 그 보존 자원이 없고 석유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제 수출을 해서 외화를 들여와야 그걸로 석유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석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원자재도 그렇게 해서 물건을 또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근로자들에게도 그 임금 혜택이 돌아가게끔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실업률도 낮아지고 원화 가치도 떨어지는 이제 돈을 많이 찍어내는 정책을 해서 예전에는 기업에다가 쏴줬는데 낙수 효과라고 하죠. 이제 기업이 잘 돼야 국민들도 잘 된다. 그런데 한 10년, 20년을 보니까 그 이제 기업들은 잘 됐는데 그 밑에 떨어지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공사업을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높이고, 기본소득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죠. 그 이제 지금은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정보가 전부 다 거의 다 많이 오픈이 되다 보니까 누구나도 아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런데 사실 그거에 대한 부담도 많고, 그리고 그 여론도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하려면 이제 세금도 또 늘어나게끔 되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찬성을 하는 편인데, 이제 그 최저임금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그 기본소득 보장도 그 반대 여론이 굉장히 이렇게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이제 현실은 성장 정책을 핀다. 그 인플레이션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은행 예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970년에 모 은행에서 20년제 장기 신탁 상품을 판 적이 있다. 한 살짜리 자녀 명의로 1만 원을 장기 예탁하면 20년 뒤에 대학 입학금으로 쓸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전을 했다라고 해요. 20년 후 만기가 되어서 고객들이 받은 돈이 겨우 15만 원이었고, 20년 전 직장인의 한달 월급이 2만 원이 안된 것을 감안하면 고객이 분통을 터뜨릴 만도 하다. 70년도부터 90년도까지 되는 거죠. 20년 동안 이제 1만원씩 매달 부었는데, 근데 이자가 15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70년도 당시에 월급이 2만원도 안 됐다라는 거죠. 그 이제, 이게 좀 은행 예금이 물가상승률을 절대 따라잡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가 상승이 되면 집값도 올라가게끔 돼요. 그 이제 임금도 올라가야 되는데, 임금은 그만큼 이제 안 올라가죠. 그 이제 물가 지수랑 임금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갑자기 올리려고 한 거고, 갑자기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이 굉장히 이렇게 강한 것 같아요. 원래 임대료는 비쌌고, 원래 다른 비용들도 다 비싸고, 먹고 살기도 근근한데, 거기에 갑자기 최저임금까지 올려버린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거부감이 더 심한 것 같다라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가들은 셀러리맨이 더 위험하다고 한다. 셀러리맨은 한 가지 수입, 월급이죠. 월급에만 의존하고 한 가지밖에 배울 수 없고 기껏해야 자기를 고용한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뿐이라는 것이다. 만약에 불경기를 만나서 구조조정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고 또 나이가 많아지면 그만두어야 하게 더 위험하다고 지적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공감을 많이 해요. 그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내 인생과 내 재산, 내 수입을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에서 저를 고용을 하고 그리고 저에게 월급을 주는 건 제가 그만큼의 아웃풋을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그 회사라고 하면 저희 팀, 저희 조직이 그만큼의 아웃풋을 쏟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임금을 삭감하고 구조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비즈니스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익이 나야 서로 윈윈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제 실력에 온전히 그 의지하는 거면은 그러면은 이제 제 실력이 좋으냐 어떠냐에 따라서 달린 건데 기업은 그게 아니죠. 저는 제 실력과 제 기술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